최근에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재미TV 영상 중에 하나가 갑자기 조회수가 확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 유튜브 검색창에 임창정 아들이라고 치면 제 영상을 불펌한 임창정 팬계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봤는데 재민TV 언급도 없더라고. 아니 뭐 불펌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재민TV라고 좀 적어만 놓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만약에 불펌을 했는데 그 불펌한 영상이 출처가 어딘지 몰라, 원본 영상이 어딘지 몰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여기 내가 나오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확대하면은 이... 제가 나오긴 나와요. 여기에 임창정 셋째 아들 노래 실력 이렇게 본인이 편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위나 아니 뭐 여기나 뭐 아니 밑에라도 출처 재미TV라도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로 다운을 받아서 컷 편집을 하고 편집을 할 정도면은 재미TV인 거를 무조건 100%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불펌하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불펌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막 예민하진 않아요. 아니 출처만 좀 남겨줘요.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따라하는 거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도 나한테 말하면 괜찮아.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임창정 아들이라고 검색을 하면 요즘 핫한 임창정 씨의 브이로그 이런 예능 영상들이 나오고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랜만에 봤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최근 댓글 정렬로 하면은 7일 전부터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나는 이거 보고 되게 웃겼어. 아빠 피부만 안 닮으면 아이돌. 뭐 그래도 뭐 충분히 노래 실력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외모로 봤을 때는 아이돌 충분히 가능성 있을 거. 와 노래 개잘해 부트너원 구독자라고 대기 돼 있는데요, 8시간 전에 댓글을 달았다는 말은 내 영상을 오랜만에 봤나? 아니면 이 영상 때문에 구독을 한 건가? 모르겠어요. 왜 내 유튜브 채널의 댓글은 항상 이렇게 낮춤이 틀리는지. 역시 유전자는 최고다. 나도 유전자라는 게 옹크를 하면서 느꼈어. 방이 너무 더러워. 글쎄요, 그렇게 더럽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깨끗한데요 여러분들. 딱히 더럽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임창정 할 때 너 진짜 어떡합니까 진짜. 그럼 우리 그 다른 사람들이 재미TV 영상을 보면서 뭐라 생각했어? 맞추법 진짜 맞추자 우리 진짜. 반했다 누나. 기다려줄게. 그래도 데뷔는 아 진짜 왜 그러는데 진짜 얘들아. 아니 대자를 저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데뷔 아닙니다. 데뷔 아니고요. 데뷔 아니고요. 데이트는 아니고요. 데빌도 아니고요. 데게도 아니고 데리도 아니고 데도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대박도 아니고 대머리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데리버거도 먹고 싶네요. 아무튼 데뷔입니다. 아시겠어요? 데뷔 아니에요? 데뷔가 뭐예요? 데뷔가 뭐냐고요? 야씨 정작 중요한 데뷔 뜻을 모르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아이돌이 데뷔했다 아닌데? 몰라? 데뷔가 비대? 아니라 비대가 아니라 대리 운전 1577 그만해! 금수저에 이은 마이크 수저다. 애긴데 목소리가 트임. 아 이건 맞아. 트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아 요런 댓글 좋죠. 5분 55초 제 이름은 오재민입니다. 좋습니다. 김유라TV 책 육아 재테크 자기개발 3일 전에 와 진짜 잘해요. 음색도 너무 좋고 노래 잘해요. 좋습니다. 김유라씨TV 채널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까지 했네요. 요번 영상으로 구독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괜찮으면 구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자. 아이를 육아하는 방법을 영상을 올리시네요. 저는 아이가 없는 관계로 구독을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셋째 넷째가 빼다 박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아. 셋째 넷째가 빼다 박았어. 나도 딱 보면서 느낀 게 첫째 둘째는 닮았나? 안 닮았나? 그런 생각 딱 들었는데 진짜 셋째 넷째가 진짜 닮았어. 임창정 씨 얼굴이 딱 그냥 보여. 임창정 셋째 아들 혹은 만든 듯요. 유전자 장난 아니. 푸른색 할 때 목과 눈썹의 움직임은 임창정 아들 내 닮았습니다. 아니 푸른색 할 때 목과 눈썹의 움직임까지 봅니까? 진짜 너무 빡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재밌네요. 그래도 어디언스 타겟이 초딩인 성인 유튜버는 처음 보네. 겁나 특이하다. 어디언스가 아 이거를 영어 발음을 그냥 한글로 한 거야. 아 진짜 씨 그냥 청중이라고 하던가 뭐 시청자 타겟이라고 하던가. 아 나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시청자 타겟이 초딩인 성인 유튜브는 처음 본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쩐다 초딩이 저렇게 잘 부르는 거 처음 봄. 역시 임창정 아들.
죄송하지만 임창정 씨나 임창정 우리 셋째 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최근에 저희 엉클에 완전 대단한 친구가 왔죠. 뮤지컬을 전공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 6학년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저 또한 눈이 너무 높아져서 만약에 임창정 씨의 셋째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붉은색 하고 바로 강퇴했을 겁니다. 내가 강퇴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옛날에는 못 부르면 강퇴했지만 요즘은 평범하게 불러도 강퇴해요. 그리고 이제는 눈이 너무 높아져서 조금 잘 부른다 강퇴입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잘 부르네 강퇴입니다. 챈듯이 잘 불러야 끝까지 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노량난처럼 겁나 못 부르던가. 이건 무슨 방송 커뮤니티인가요? 이거 방송 아니에요. 이거 TV에 나오는 방송 아니고요. 그냥 제 컨텐츠예요. 근데 구독을 하신 거 보니까 재미TV 온클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재미지죠? 흐흐 구독 좋아요 라고 말하고는 구독 안 했습니다. 이렇게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프로필 사진이 해병대네요. 저도 해병대 나왔는데 패션 선수 자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무릎 꿇어라. 나보다 선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언행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너 마술도 할 줄 알아? 아니 좀 탈 수는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 나는 이거 좀 섞을게요. 굉장히 부상스러운 손놀림이에요. A 하트 같은 거를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찍는다고? 알겠어. 어디에서 몇 번 찍어?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 이거? 그게 A 하트야? 아니 일단은 4 하트인 거를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번째 요거. 그게 4 하트야? 이번에는 6 하트 같은 거를 그러면은 그만! 그거! 그게 6 이제 하트야? 5 하트 같은 거를 제일 오른쪽 거 이거 그게 5 하트야? 마지막으로 J 하트 같은 걸 이번엔 제일 왼쪽! 제일 왼쪽 이번에는 제가 K 하트 같은 거를 선택해볼게요. 네가? 오케이. 그러면 지금 동안 나왔던 게 뭐죠? A 하트 K 하트, J 하트, 5 하트, 6 하트, 4 하트 뭐지? 4, 6, 5, J, K, A 아니 내가 골랐는데? 내가 골랐어 얘들아.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뭐 듣고 싶은지 한번 채팅에 한번 쭉 적어볼래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와 야 이거를 웅장하게 할 수 있어. 웅장하게 엄청난 연주회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어.
잘 들어. 잘 들어라. 유튜브 재민TV 구독하고, 어? 유튜브 알람 설정하고, 어? 트위치 재민TV 팔로우하고, 어? 그냥 생방송 알람 뜨는 기다려 그냥. 그리고 내가 이따가 링크를 주면, 어? 그거를 누르고 들어오면 되잖아. 매번 내가 링크를 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 도대체 다른 사람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어. 부금 잘못 틀었다.